일단은 유부남이 되고 나서 라스의 지금 첫 출연인데 네네네. 결혼식에 김구라 씨만 초대를 하셨다고요? 아니 그때 이제 뭐 코로나 네. 때 코로나 때는 원래는 아. 재훈이 형한테도 와줄 수 네. 있어요? 몇 번 끊겼어요 아. 날짜가 아니 그냥 저희한테 처음에 문자가 왔어요 굉장히 들떠가지고 결혼한다고 했고 이제 준비를 이제 아 그렇구나 기억을 하고 있는데 좀 이따가 정정 문자가 한번 왔었어요 네 맞아요 네. 날짜를 옮겼고 남자를 옮기고 아. 코로나19 때문에 좀 날짜 변동했다고 그리고 이제 정정을 보내줘야 되는데 어느 순간 결혼해서 TV에 나온 거예요. 그거 낸 거야. 아, 근데 네. 저는 그러니까 약간 150명까지는 됐을 때는 그랬는데 아, 점점 더 아카데미에서 되면서 아, 150명까지는 탁실실 넣었다가 100명 하면서 이제 탁실 자르고 그렇게 된 거구나. 아, 그게 아니고 형 또 제주도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죄송스러운 거예요. 괜히 이렇게 모시는 게 그래서 그런 것까지 걱정했으면 내 매니저를 하지 그랬어. 너무 죄송스러워서 150명 안에 있었는데 99명으로 자르다 보니까 이제 걷어낸 거지. 까이셨습니다. 지금 라스 다섯 번을 출연했지만 오늘 가장 또 기대가 된다고 그래요? 가대가 아니 오늘 왜냐면은 저기 재훈이 형도 오늘 나오신다고 그러고 또 이렇게 선배님도 나오고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솔비도 나오고 하니까 네. 저는 개인적으로 형 때문에 오늘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저도 이쪽에 있어봤지만 약간은 부담이 되는 게 있는데 네. 하도 등을 돌리니까 근데 제가 여기 있으면서 약간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너무 재밌지 않을까? 아니 그리고 오늘 약간 또 설레이면서 나왔어요 약간 또 우리 저 페이크 재수 씨도 있고 아 옛날에 우결에서 그 앤디하고 아 페이크 재수 씨 그렇죠 그러니까 오랜만에 그 기억은 이지만 페이크 재수 씨 오랜만에 소개를 봐서 더 기쁘지만 이 오늘 이 상황들이 너무 좋아 그게 페이크 재수 내가 물어봤더니 진짜 앤디를 너무 사랑했다고 그러던데 그래. 왜 이렇게 슬퍼? 솔비한테 혼쭐 나. 혼쭐해서 지금 물어봐. 솔비는 진짜 사랑으로 간직하고 있는데 그걸 페이크라고 그러면 안 되지. 페이크 재수 씨도 있고. 네네. 맞아. 지금이라도. 아니 지금 잠깐만. 얼마 전에 저기도 있었잖아. 오영경 씨랑 해가지고. 여자사. 예, 예, 예. 아 진짜 사랑해? 아, 진짜 사랑하냐고. 나는 페이크 있잖아. 아, 여기는 페이크 아니면. 예. 그럼 뭐야? 그럼 어떻게 할까요? 사랑해? 어떻게 말까요? 그래서 오늘 뭐 기대가 된다고 하시면서 다섯 번씩 다섯 번째 나오는 거예요? 오빠 잠깐만 박재훈 잠깐만 일로 와봐 아니 왜 다섯 번이나 아니 진행이 안 되잖아 진행이 그냥 우리 여기서 눈을 쓸 거야 진행이 안 되잖아 이런 사람 있잖아 진행이 늘어 진짜 메인 진행 세 명이 보조 진행 하나 못 당하면 아 지금 앞에 전진을 못 하고 있네 전진을 못 하고 있어 전진 씨 약간 포장 마차 지금 예 숫자 좋은 것 같아 지금 다섯 번이나 나왔다면서요 네 얘기했잖아요 다 네 다 얘기했다고 한선지 나왔고 아, 아니 여기 써있어서 그래. 오늘 형님 때문에 이 조합도 그렇지만 형 때문에 오늘 좀 설레이는